서울에서의 논평. 법사위원장 없인 개혁도 혁신도 없다. 국회가 개헌한 지 열흘을 넘기고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어 21대 국회가 아예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모든 입법 과정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사위원장을 놓고는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허락치 않고 있기에 갈 길 바쁜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발은 요원하기만 할 뿐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 입법화 없인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결과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개혁 법안을 보이콧함으로써 국가개혁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가 구속되고 정권이 바뀐 지 3년이나 흘렀지만 지난 10년간 국민들을 기만화했던 부조리한 관행들은 그대로여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국민들의 한탄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20대 국회의원들이 급여값은 물론 밥값조차 못했다는 비난까지 들었겠습니까? 검찰은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수십 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사족하고자 개혁을 부르짖는 여당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일삼고 있으며 무려 100년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도 권세를 누려온 적폐들 또한 여전히 국민을 개디제로 기만하며 그들만의 태평성대를 누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로 국가의 개혁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기에 적폐들의 이익단체인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게 된다면 촛불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가개혁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국민들은 영원히 개디지로 기만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의 절대적인 압승은 바로 국가개혁을 절실히 갈망하는 민심의 준화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막무가내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민심을 기만하여 국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적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무려 3년을 인내하고 또 인내해온 국민들은 더는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이 제때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또한 개혁이 지지부진해진다면 분노한 국민들은 제3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미통당이 4.15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적폐들의 기득권 지키에 몰두하며 국정을 농단한다면 결국 미래통합당은 이름도 흔적도 남김없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논평이었습니다.